둘, 투. 안 돼요. 어디 보고 있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시 6개 중에 4개를 합격한 금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학원과 학교의 거리가 생각보다 먼데, 그래도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은 학원을 찾다가 수아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수아트의 장점은 정말 굉장히 많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열정있게 같이 주시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고, 아쉬울 때는 같이 아쉬워해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쉬웠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분들께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할지 되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할 때 섬세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뭔가 아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되게 바로바로 잡아주셔서 운동하기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아트에 다니고 있는 최대 입시 후배생들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선생님들을 따라간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입시를 다니고 있지 않거나 최대 입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아트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같이 와서 운동을 하시고 선생님들을 따라가신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제자리 걸리끼리 기록을 했을 때는 248이었지만 지금은 290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수아트는 인터벌 없이 기록 작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시 6개 중 6 합격은 하지 못하고 6개 중 4개를 합격해서 아주 아쉽지만 후배들이 저 대신에 6개 중 6개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트 파이팅!